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논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정당 정치를 비교 연구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정치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관심이라고 하면 이 비교 정당 이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한국 정당을 서구 정당과 비교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치 문화가 비슷한 한중일 3국의 정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비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한국, 중국, 일본은 정치 제도나 여러 가지 정당 정치 제도에 있어서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분 선생님들의 발제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3국의 정당 정치가 모두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중국마저도 부정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학회 차원에서 한중일 3국의 정당 정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일본의 정당 연구 전문가, 중국의 정당 연구 전문가들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동 연구도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정치 현실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간의 최근에 영토 문제를 비롯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 경제, 문화 여러 방면에서 이 민간인을 포함해서 정부 간의 교류 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협력도 있지만 또이 갈등도 더욱더 많이 나타나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중일 3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국의 정당 정치인들은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론 또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3국 간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오늘 이 회의는 시작이고, 다음 회의는 일본이나 중국의 정당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한국의 정당 전문가들과 또한 자리에서 비교 연구의 방법론도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중일 3국의 정당 전문가들과 정당 정치인들이, 한중일 정당 정치인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정당학회 차원에서 마련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첫 시작이기 때문에 개별 정당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우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표는 한국에 관해서 동아대학교의 주인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게 되었습니다. 주인석 교수님은 독일에서 정당을 연구하시고 최근 한국 정당의 중앙당뿐만 아니라 지방당의 다이나믹스에 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우리 배재대학의 유진숙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 발표는 중국에 관해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조용남 교수가 맡으셨고, 토론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구자선 박사가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선거연수원의 도성규 교수가 발표를 하시겠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경재희 박사가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20분 정도로 해주시고 토론은 10분 정도로 하고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의 또 코멘트나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발표를 세 분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인석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